진주조개잡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취 코드를 잡아놓고 칼립소 주법을 치면서 마지막 떼는 동작입니다. 취를 잡아놓으시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내린 다음에 올리는 동작이 마지막 동작인데, 이 올리기 전에 왼손을 떼놓고 나서 올립니다. 빨리 치고 나서 떼는 것이 아니라 떼고 나서 올리게 됩니다. 그럼 소리가 약간 다르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죠. 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쥐를 잡으시고 시작. 한번 더요. 시작. 이 동작은 몇 번만 해보시면은 조금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타이밍이, 떼고 나서 올리기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빨리 치고 나서 떼면은 다음 코드를 잡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천천히 치지만 실제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좀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왼손이. 기타에서는 마지막 박자를 칠때 손을 떼고 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동작이 뭐냐면은 C 코드에서 1번 손만 남겨두고 이제 1번 손만 짚는 것입니다. 즉,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이 되겠죠. 이 1번 손이 들어가면서 한 번을 내리게 되는데, 왼손을 쳐다보면서, 교재를 보지 말고, 왼손을 쳐다보면서, 먼저 쥐를 한 마디를 치고, 아까 떼는 동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떼는 동작을 하고, 그 다음 1번 손이 들어가면서 한 번을 내리게 되는 거죠. 천천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왼손만 쳐다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교재는 보지 마시고요. 소리는 물론 아주 불규칙 화음이 나오기 때문에 듣기가 좋진 않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몇번 하시면은 요 정도는 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까지가 이제 완성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동작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동작이 이제 좀 어려운 동작일 수가 있는데, 먼저 C 코드를 잡습니다. C 코드를 잡아놓고 이세 손가락을 살짝 뗍니다. 살짝 세 개를 같이 뗍니다. 떼고 1번 손가락이 먼저 들어가면서 하나라고 하고, 이두 손이 멀리 가지 말고 조금만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둘 합니다. 이두 손가락이 여지껏 C가 들어갈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 하고 이두 손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둘 합니다. 이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면 좋지만 처음 하시는 분에게는 이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 둘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하면서 오른손으로 동시에 내리쳐야 되는데, 동시에 내리치는 것, 이 내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코드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떼고, 하나, 둘, 하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엔 천천히 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가면은 이걸 조금 빨리 칠수 있습니다. 떼고, 하나, 둘, 하나,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왼손만 쳐다보시면서 계속 C 모양을 좀더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하시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연습을 역시 한 2, 3일 정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